두루마리 휴지 케이스 구멍 주위로 바니쉬를 발라주세요. 구멍의 원을 따라서 파란 감국을 놓아줍니다. 감국으로 원을 만들었으면 그 원을 감싸도록 레이스 플라워를 둘러줄 거예요. 둥글게 원을 만들어주시고 바니쉬로 고정해주세요. 집신나물의 잎사귀를 하나하나 뜯어서 이번에는 휴지 케이스 테두리면을 따라 붙여줄 거예요. 꼼꼼하게 하나하나 고정시켜주세요. 세 개의 원으로 디자인이 끝나면 꽃 위에 바니쉬를 발라준 뒤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줍니다. 테두리 밖으로 나온 집신나물 잎은 가위로 잘라 정리해주시고 드라이기로 마무리해주시면 아파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였어요.